저번화에서 정희는 지호와 은우와의 영상통화로 인해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점점 더 녹아내리게 되지만 정희는 기석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석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고 그런 지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예 아버님 아니요 예,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희씨 무슨 소리예요? 기석 오빠가 우리 아빠 만난다고? 확실하진 않은데 현수 말이 느낌에 그런 것 같대요. 전하는 게 맞나 고민했는데 혹시 내 얘기가 나오면 잘했어요. 지호씨 이제 신경 쓰지 마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언제까지? 어? 난 계속 정희씨 뒤에 숨어만 있어. 이렇게 놀래요? 어? 여보세요? 어디에요? 나왔어요. 통 못 봤어요? 왜 답을 안 해요? 습관이에요? 혹시 봤어요. 그래서요. 왜 피하는데요? 우리가 뭘 했는데 지우씨하고 내가 뭐라도 했냐고. 하자면 할래요? 부모님한테 나 빨리 소개시키라고 독촉하는 말 아니에요. 누가 됐든 날 보이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다는 뜻이야. 아, 예, 아, 저야 좋죠. 예. 아, 안 그래도 아버님 뵌 지도 좀 오래됐는데. 씩씩해서 좋네. 내가 또 이정인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지. 기똥차. 한편 서희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만다. 정희씨 어디에요? 갑자기 그건 왜?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. 혼자 사고 칠까봐. 너 말고 남자가 또 있는 것 같아? 같이 치자고? 당연히 그래야지. 지호씨. 응? 나 보기보다 맘먹으면 잘해. 넘어가 줄 만한 거면 깔끔하게 털어. 남자놈이 그런 걸로 여자한테 꼬장꼬장거리는 것도 볼썽 사나워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어딘데요? 어딘 내가 갈게. 아니, 그냥 있어도 돼. 내가 갈 거야, 지호 씨한테. 이교장이 날 잡자고 하더라. 둘이 의논해서 적당한 날로 찾아봐. 딴 여자만 안 만나고 있으면 되죠? 만나. 어차피 내가 끼어들어서 찢어놓을 거니까. 정인이 그런 일 없어요. 너는 실패한 관계라고 하더라. 무슨 일이 있든 혹시 나 필요하면 전화해요. 유지호 카드는 언제든 꺼내 쓰지. 그 소리 듣고도 잘해보라 한 건 보란 듯이 뒤집어보라는 의미였어. 말로만 그러지 말고. 그렇게 지호 씨를 믿고 있다고 전화할게요. 실패는 미련 없이 손 털 수 있을 때 인정하는 거야. 혹시 아버님 만나는 자리 가는 거 아니지? 전화한다고. 그 전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어떤 놈이 이긴 거라고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알았어요. 조심하고. 네, 끊어요.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지호는 잠시 뒤로 한 채 정희는 기석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석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본다 본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.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정인이가 한눈을 판다며?
정인이한테 뭐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? 둘이 연애가 좀 길었어.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원해진 게 있다 정도는 몰라. 그럼요. 그럼 오늘날 보자고 한 이유는 뭐지? 절 예전보다 더 반대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 아이 부모님들께서 나를 못 박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사장님을 참 닮았네. 그래서 결례 무릅쓰고 찾아뵙게 됐습니다. 결례는 뭐? 인간이 원래 이기적인 건데. 정리하자면 이 교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다. 택시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택시는 중요한 게 아니지. 오로지 결혼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. 아버지가 기석 오빠에 대해 미련이 많으세요. 그런 의미에서 남의 자식에서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? 내가 기석이를 좋게 보는 거 이상으로 이 사장님도 우리 정인이 내 딸을 너무 흡족해 하셔. 야. 오빠하고 전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. 원치도 않고요. 누가 있어서? 기사가 권기석이. 넌 처음부터 이태학의 둘째 사위였어. 기석 오빠한테 더 이상 마음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. 마음은 확신하는 게 아니야. 언제 바뀔지 몰라. 감사합니다. 노. 내가 고맙지. 훌륭한 제목이 내 사위가 된다는데.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알아? 정인 양이 말한 예전보다 훨씬 더 못마땅해하게 될지.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. 나 다 치워줄게. 응? 자신의 딸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정인의 아버지는 굳건하게 기석의 입장만 헤아리게 된다. 반면 정인은 기석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게 되고 여전히 불안한 하루를 보낸 지호 또한 집으로 오고 마는데. 지호 씨가 아니라 내가 날 의심하는 거예요. 많이 얘기했었죠. 유지호가 욕심난다고. 지호 씨는 날 밀어낼 생각도 해봤었지만 나는 놓을 수 없다 생각만 했어.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든 것 같아. 정인 씨. 정인 씨도 우리 버릴 거예요. 점점 커져만 가는 감정 속에서 둘 사이를 인정받는 게 어쩌면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정인과 지호. 과연 이 두 사람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는 5년이 우리라는 확신을 언제쯤 들 수 있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